먼저 뜻길 천일국 시대의 뜻길 294쪽 한마디 한 말씀 한번 언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귀하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 귀한 것은 아닙니다. 원리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기반을 닦아야 사탄이 떨어집니다. 참사랑편에 나오는 거예요. 심정의 세계에서 한 시간 사는 것을 천년 사이에 자랑할 수 있고 하루 사는 것을 만년 사이에 자랑할 수 있게끔 인생의 고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기구지상의 고문도 하도 시간이 많이 그저 바쁘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고문도 갔다 온 게 한참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문도 얘기는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깜빡 잊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아 지난주에 고문도 갔다 왔구나. 갔다 와서 또 꽃꽂이하고 뭐 어저께 또 세미나 있고 교자님 지금 서부권 세미나 가시고 계속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천일국 시대에 하루가 천년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것을 물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을 되새기는 느낌?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 고문도 맞다 지난주 30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가려고 권부장이 교구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교구장님이 날짜를 그때로 하지 말고 그때로 연기하라 해서 그냥 30일 그래 갔다 와서 6월달을 맞이하자 했는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천복궁을 그런 생각을 들은 것이 가면서 보니까 그 30일 날이 5월 5일이었어요. 5월 5일 하면 쌍합 십승일이라는 건 오른손 왼손 쌍합이 하나 된 건 우주가 꽉 차서 참사랑을 완성하신다는 아버님이 85년 생일을 두고 85일간 여수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쌍합 십승일을 여수 순천만을 중심하고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완성 완결 완료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출발한 날이 가다 보니까 쌍합 십승일 5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고 그런 저 여수로 가지 않고 그 나로도항 거기서 이제 한 시간 반을 타니까 거문도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문도 그리고 날씨가 가는 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로도항에서 배로 한 시간 반이니까 거문도 도착하죠. 그래 거문도에 도착해서 바로 배를 바꿔 타고 백도. 거기서 이제 백도는 두 시간 가죠. 근데 이제 백도가 그 설명하는 사람은 100개의 섬을 위주로 해서 뭐 남해안의 경관을 설명하면서 근데 하나가 오다가 잘못돼서 그걸 떼어버려서 그 흰 백자 그래서 백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백도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선민 하얀 하나다 대한민국 할 때 그 하나의 그 뜻은 백도라고 아버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선민국가로서 도라는 건 길도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지역의 도가 아니라 그래서 도야자 어냐라 도야자는 어냐라 그러니까 도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흰 말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경관이나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저 우리 창조원리나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남해안의 그 밑에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 섬 나타나 있는 섬보다 밑에가 더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모든 플랑크톤이 많아서 해산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관이 되어 있는 곳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백도까지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천정궁, 해양 천정궁이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갖고 1박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사실은 내가 육신을 쓰고 다 이루었다, 완성 완결 완료를 선포하시고 영계 가실 준비 마무리 기도를 하신 곳이 거문도 해양 박물 해양 천정궁이에요. 거기서 이미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셔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잖아요.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현대에 의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갔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님이 가보니까 거문도 교회장님이 한일가정 삼만가정인데 옛날에도 이제 봤지만 협회 정식 발령을 알지만 본인이 순천 출신인데 이제 지원을 해서 거문도에 전도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식구가 한 가정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지키겠다 해가지고 아버님이 평화신경을 쓰신 하얀 집 여관 여인숙이었죠. 그때는 그 여관과 거문도 교회 그 여관을 사서 이제 거문도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문도 교회에서 평화신경을 하실 때 교장님하고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거기서 열흘 이상 체류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사랑받고 거기서 이제 생활했던 곳인데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거문도 전도소장으로서 본인이 지원해 가져와 계신 분인데 열정?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거문도 박물관에 도착해도 그분의 표현은 그 박물관을 설명하기 전에 여수와 거문도의 여수 순천 해양 섭리를 중심 삼은 아버님의 말씀. 왜 해양 섭리하면 해양 하면 어머니를 상징하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사명으로 우리 거문도 해양 박물관은요. 아버님께서 한국에 돈은 1원도 되지 말라고 하셨대요. 해양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지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된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러고 거문도 복귀는 여수나 거문도 복귀는 일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문도 해양 박물관과 거문도를 중심하고 그 섭리를 책임하지 못하면 일본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본을 존속하게 살리는 방안으로 하루를 철련같이 아버님은 심정세계에서 용서의 길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를 알지만 실천을 안 하면 탕감이 안 되잖아요.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축복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해양민족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해화국가.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왜 일본이 거기 거문도에 여러분들은 천일국 백성이면서 일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있으니까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아버님은 그러니까 200년이 넘죠. 그 이전에 거문도에 가보니까 거문도에는 제일 먼저 러시아하고 대한민국하고 러일전쟁이 막 일어날 때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제일 먼저 상륙한 곳이 거문도예요.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놓고 전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거문도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갓 모자 쓰고 두루마기 입고 상투 쪼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할아버지들이 담뱃대를 길게 해서 저기다 이렇게 성냥불 붙여가지고 담배 피우실 때잖아요. 198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죠. 200년이 넘으니까 200년 전이니까 그럴 때 영국군이 와서 이제 전기불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구 담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들이 거기에 이제 불이 비치니까 담뱃대를 대고 거기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붙지. 근데 야, 이거 무슨 사기도 아니고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릴 때 그
뭐야 하늘에 쇳덩어리가 날아다닌다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는 것이 이해를 안 됐었어요. 지금 비행기를 타면서도 부력에 의해서 그 공중에 그 1,000명 가까이 실은 비행기가 뜬다. 과학의 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해가 되었어요? 과학이 아닌 사람 우리 상식으로는 비행기를 타도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그 열몇 시간씩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서도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고 과학이 어떻게 발달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해서 실어 날릴까? 사람보다 가방 무게가 더 무겁잖아. 그런데 그 전구를 수력으로 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해서 모아가지고 전구자마를 켜게 했는데 1800년대에 맨날 호롱불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근데 이게 거짓불이다. 근데 더 밝잖아요. 자기도 호롱불보다. 그러니까 그 상투 쓰고 그 담배대 물고 같이 그 영국군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영국군 묘소에. 근데 그들은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개발시키고 하다가 뭐 9명? 9명이 죽었는데 5분인가? 6명은 그 고국으로 시체가 송환되고 세 분을 거기 모셔놨더라고요. 영국군 군인묘요? 사실은 그 검은도를 그래서 검은도 사람들은 한일 전쟁 40년이 돼도 일본 사람들하고 싸워보질 않았대요. 그 조만 섬이니까 지금은 1200명 정도 인구가 되지만 그 한국에 와서 고속고속 구석구석 불악을 정치하기도 바쁜데 그 섬까지 여수에서 배 타고 3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갔겠어요? 지금이니까 3시간이지 그때는 하루 종일 저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섬이 많으니까 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40년 일제가 끝날 때 일본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거기 몇 명이 왔을 때 같이 잘 먹여서 일본 짐까지 싣고 온 사람들을 자기들 배에 다 실어서 일본 땅까지 실어다 주고 왔대요.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왔대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존된 땅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 원래 일본이 어머니 국가로 해와 국가로 축복이 아니잖아요. 2차 세계 되기 전 이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기독교가 사명을 다했으면 아버님의 신부감은 준비된 민족이 영국이었어요. 선문화. 그래서 부모님의 신부감 어머니 대상은 영국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 서양 여자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돼서 영부인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하늘이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영국이 실패합니까? 해하국가가 일본으로 그 넘긴 건 아버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침략국이지만. 근데 영국군은 그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젊은이들을 배에다 태워서 그냥 배 끝에 가서 정착해서 살라고 일본 사람들을 마냥 막 파송을 했대요. 그래서 영국군이 정착하는 곳마다 연락이 돼서 지원을 하고 근데 영국군들은 가면은 그 원주민을 살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 없이 살게 거무도 마냥 수도를 놔주고 전기를 놔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군의 식민지령은 다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편하게 살게 도와줬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머니 사명으로 아버님이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일본은 공격을 하면요. 이름, 그 풍속, 거기에 있는 보물 뭐든지 다 뺏어가고 씨도 안 남겼어요. 잔인하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선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화국가의 사명이 아니죠. 근데 제1에 예비됐던 영국군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 포르투갈령, 영국령, 일본령 해가지고 지배받던 식민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이나 아버님 말씀 따라서 다녀보면 영국 식민지였던 데는요. 다
개발돼서 잘 살아요. 그리고 영국에 적대 감정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 나라, 원인의 나라, 그렇게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일본이 겪어간 곳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고마운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래도 심정의 기반이나 재물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일본 사람 인정하죠.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요 일본 놈 처자도 안 봤어요. 선조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본의 코무덤도 있잖아요. 그게 몇만 개의 코무덤이라는 건 한국 사람 코를 몇십만을 사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무덤이나 코무덤이나 아니면은 가는 곳곳마다 한국의 그 산수 좋은데 거기에 좋은 인물이 태어나면 안 된다고 산 좋은 산수에다마다 쇠막대기 다 바꾸면서 산수까지 길을 다 끊고 다니고 유물이란 유물은 다 가져가서 일본 박물관에 있는 한국 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 안 내놓잖아요. 그런 잔인함. 아버님이 유구가정 때 교체 기론을 하실 때 이번에 그 거문도 교회장한테 저는 저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거문도 교회장한테 그 이번에 가신 분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들을 여수 사시비 수련 여러분들 그 보트 자격증에서 해양 섭리를 책임지고 앞으로는 육지의 모든 지금도 우리나라 굉장히 가물죠. 가물어서 어려우니까 농사도 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의 식량은 70%가 해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해양 섭리의 선두 주자로 여러분들을 다 훈련시켜 놓으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보트 자격증도 따라오라고 보트도 많이 선물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걸 유지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바다가 봐도 여러분들이 보트 운전하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수하면 아버님과 40일간 수련받던 그 바쁘신데 몇 차까지 수련했어요? 여수에서? 네? 그 얘기를 왜 묻냐면 여수에 일본 선교사는 100%라고 계속 아는 사람 알아, 아는 사람 알아. 응?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계속 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교회장이 간증이, 일본에서, 동경대라고 그랬어요? 4년대 나온, 그 유명한 대학 나온 여잔데, 강원도 산골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남자하고 아버님 매칭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매칭이 됐으니까 이름도 성도 몰라고 와서 갔잖아요. 그래 만나서 갔는데 산골길로 들어가서 외딴 집이래요. 외딴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외딴 집에 사는 것까지 좋은데 어찌해서 자기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산골에 이런 남자하고 해줬나 축복이 감사할까요? 그 환경만 해도 감사함이 들어갈 텐데 자꾸 눈만 뜨면 때린대요. 몇 년을 맞았다고 그랬죠? 8년?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대요. 잠이 들어야 안 때린대요. 그래서 팍을 맞고 사는데 그 상태에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8년인가 맞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수련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가고 싶겠어요? 사는 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 갔나 봐요. 마지막이다 해서 갔는데 아버님 보면은 원망만 있지 감사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아침에 나오셨대요. 나오시더니 그 언니를 지적했다고 그랬죠. 많이 맞고 살고 있구만. 그러면서 일어나서 간증을 시켰다 그랬나요? 가치가 들었어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많이 맞고 산다 그래서 몇 년이나 맞았나. 그래서 이제 8년을 이제 맞고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언니가 이제 맞고 사는구만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그러면서
그런 언니들 때문에 축복을 해놓고 이 조상들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아버님, 그 고통을 아버님이 아시고 나도 그런 것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심정의 멍이 아버님도 다 들어 계시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일까? 아버님도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일까 그랬더니 어? 그 산골이니까 맞고 사는데 감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뭔 감사함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맞아봤느냐고 묻더래요. 근데 어떻게 맞으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조상이 그 신랑 조상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탕감하지 않으면 역사가 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가도 가야 되잖아요. 탕감의 길은 아까 원리를 알고 생각하는 데서 탕감 사탄이 분립되는 게 아니에요. 맞고 그렇게 죽이고 했던 것은 사탄의 역사였잖아요. 그것을 종결지어야 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큰 덩어리는 아버님이 다 하시고 작은 것을 그 후손이 감당해야 할 목, 그것을 감당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박하니 맞은데 여러분들 탕감은 원망과 불만이 있을 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탕감이 돼요. 근데 이 언니는 맞을 때마다 모든 인생을 포기했죠. 8년을 맞고 산다면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매칭을 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자존심은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일족을, 이 조상들 일족을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해놓고 그런 가정이 축복해놓고 큰 덩어리, 그 맞는 고통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 마음에, 심정에 상처가 아버님이 더 크다고. 그걸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감사했느냐고 물으시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울면서도 감사함보다는 그래도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 살았던 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수련을 받고 왔는데 그래도 뭐 한두 달? 그러고 맞고 사는데 어느 날 신랑이 딱 하더니 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 조상을 알아봤나 보죠? 그랬더니 자기 선조가 군인이었더래요. 일제시대에 한국에 와서 군인이 했으면 민간인 학살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를 보시고 정리해서 국경을 없애고 원수를 없애려고 그렇게 재물의 길로 왔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선교사들 입장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왔나? 진정으로 한국을 남북 통일의 기수로 쓴다. 한국을 사랑하기 위해 왔다는 건 처음에는 다 얘기해요. 근데 참 사랑의 본질 아끼겠죠? 심정의 세계에서는 한 시간 사는 것을 천년 사이에 자랑할 수 있게끔 한 시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20년, 30년 사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자랑할 수 있고 역사를 정리했다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맞을 때마다 나는 감사했고 무슨 내용이 있으신가? 나를 통해서 회원할 게 있으면 다 회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맞고 살고 이런 것을 축복해 놓으신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 언니가 그래서 통곡을 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그래서 만년, 천년 사이에 하루 사는 것을 만년 사이에 자랑할 수 있게끔 인생의 고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했어요. 참사랑 속에서는 하루에도 그것은 이 언니가 신랑이 때리는데 조상들이요 나를 때려서 그 한이 풀린다면 때리라고 기도를 했다 해죠. 그 수련을 받고 가서 그러면서 맞으니까 오히려 그 때리는
신랑이 그전에는 계속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원망스럽지 않고 감사하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데 내가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 우리 조상이 저 조상들을 다 죽인 생각을 하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망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아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맺어진 인연이 그냥 되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원리는 좋죠. 우리가 참사랑하고 살으라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천일국 시대의 본질은 참사랑이에요. 이번에 거문도에 갔어도 아버님은 아픈 사람도 소원하는 것도 거문도 거기 해마가 그려 있는 원형 거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면 용서 못할 일이 있고 건강도 회복되고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왜? 거문도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섬인데 무엇을 욕심을 갖겠어요? 되돌았으면 다 바다인데. 근데 그 심정이나 거기서만 용서가 되는 것보다도 지금 천일국 시대는 저는 오면서 생각했어요. 천복궁이다. 거기 교장은 천복을 인류에게 나눠주는 복의 기관에 계시니 얼마나 천복궁 식구들이 오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복궁 식구가 왔는데 그렇게 잔잔한 날씨가 없었는데 날씨도 파도가 그 배를 타고 가도 파도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호수 위에 가는 것 같았어요. 파도 느낌이 하나도 뭐 배가 한 번도 출렁거림이 없었어요. 백도를 돌아오는데도 출렁거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호수 위에 가는 것 같았어요. 평지에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공기가 좋으니까 더 편안했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이런 날이 많지 않다고. 오늘 가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은 바람 부르니 얼마나 배가 출렁거리겠어요. 배는 뜨죠. 그렇지만 막 도착해서 멀미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멀미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배가 뭐 잔잔하게 가는데. 응? 83세, 85세 노인들 많이 가셨어요. 권사님들이 언제 가볼까 하고. 근데 그 노인들이 등대까지도 2시간, 왕복 1시간 반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다 가셨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이번이 마지막인데 하면은요, 마지막인데 하는 그 마음가짐, 참사랑,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최후에 주어야 될 것, 최후에 만나야 할 분, 그거에 무형의 에너지의 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회를 해봐야 돼요. 천복궁에 오는 발걸음은, 천복궁에 도착하면은요, 소원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마다 천복을 받는다는데, 천복은 천 가지가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운의 운세를 받는다는데, 매일 맞고 살면서 지겨웠듯이, 응? 감사하고 천복궁 자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런 감격에 사르면요. 여기만 다녀가도 여러분들이 이젠 천일국 시대잖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뭐만 되면 내가 참사랑의 소유권 안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주자 참부모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운세.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고 언제나 내가 하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고 내가 원리적인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늘은 물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쌍합시승이 있어도 아버님은 왼쪽과 오른쪽, 가인과 아벨, 원수와 사탄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아버님은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문도나 여수 속에 가면 공기 좋고 영적으로도 좋다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좋은 이유가 이번에 가보니까 원수나 싸우지 않고 섬이다 보니까 서로 위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쫓겨나갈 때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검도에서 잘 미겨가지고 고향 땅까지 실어내주고 왔대. 그게 우리 민족을 나쁘게 한지도 모르고
참사랑의 본질로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영적으로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꿀 것이고 단잠을 잘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푹 자고 나시면 공기가 좋고, 근데 공기라는 게 우리는 산소가 많아서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된 곳이 축복가정은 가서 잘 곳이잖아요. 분별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울릉도 독도 일본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는 영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공기는 뭐 검은도보다 좋지, 어느 면에선. 더 바다 중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체나 뭐 서로 죽이고 한이 맺혀서. 근데 참 거기서도 그래도 검은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검은도 사람을 안 죽이고 갔을까요? 짐을 실어다 주고 잘해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학살을 해가지고 시체를 한 6, 70명 그렇게 학살을 해서 시체를 못 찾은 사람도 있고 찾아간 사람도 있고 이제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가 테러? 퇴각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죽였겠죠. 죽이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엔 살려줬겠죠. 가는 곳마다 죽이지 않은 곳은 없죠. 근데 원수인데 원수로 되지 않고 사랑으로 굴복시켜서 데려다 주고 왔다. 그러니까 검은도는 영적으로 깨끗하구나. 근데 또 영국이 깨끗하게 지켜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와의 사명을 완료하는 축복으로 아버님이 기도하신 곳이 검은도가 될 수밖에 없죠. 영국군이 왔고 일본하고도 원수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복귀하고 검은도 해양박물관은 일본 사람들의 순수 정성으로 마무리해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우리 한한 가정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저 가정가정마다 상담도 해보면은요, 한국과 한국 가정들이요, 이 아버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다 매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와 너와 둘이 단둘이만을 보고 매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보면 우리 한 사람을 보면 조상 7대를 보고 너네 둘이 결혼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몇 대, 가장 짧은 대에 완전히 깨끗한 이세를 빼낼 수 있을까? 하늘의 혈통을 빼낼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매칭을 하셨어요. 근데 한한 가정도 그래요. 어쩜 극과극으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유형이 만났다 그러면 폭이 좁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과 한국 가정들도 사는 삶을 보면 거의가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보다 자식이 못난 아이들도 있고 탕감길에, 그럼 자식을 통해서 3대, 4대 가면 좋아지죠. 그러니까 축복 가정의 삶,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을 그렇게 거기서 40일 수련시키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막 이제 한스러운 얘기 같은 것들을 막 모여서 하고 한 풀고 했던 거를 아버님이 그걸 다 사랑으로, 왜? 한일 간의 역사적인 그거는요, 누가 풀겠어요? 메시아 부모님이 아니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원수죠. 근데 그거를 다 풀어서 역사를 정리해서 영적인 공기를, 그래서 영혼 축복도 그때 이미 아버님은 영계 해방과 영혼 선포를 그런 걸 다 정리해 놓으시고 하고 나서 청평이 출발을 시켰대요. 청평이 출발되기 전에 영계 정리를 아버님은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영계 그 영혼 축복, 대영님, 충보님, 또 누구죠? 이렇게 이제 세 가정 먼저 축복해 놓으시고, 대모님, 영계 축복 가정 선두로 세 가정을 해 놓으시고 영혼 축복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영계와 육계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기가 맑아져야 지상이 깨끗해져요. 지상 우리가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한다 한들 영계가 복잡하면요. 괜히 길 가다가도 교통사고 났던 곳에 영계 정리가 안 되면요. 거기만 지나가려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런데 응? 그런 걸 영계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아버님이 93세가 돼서 영계 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검은도에서 기도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축복과 정지만 인류를 끝까지 품고 영육계를 다 해방시켜놓고 가시느냐고 아버님이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은도에 오셔서. 그런 걸 다 정리하셔야 되고 해양까지 다 정리하셔야 되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낀 대로 실천하다가 죽어도 다 보답할 길이 없겠구나. 부모님은 그걸 다 정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참사랑의 실천적인 이번에 이제 종족적 메시아 결심을 가지고 인침표 찍은 분들 해서 이제 많이 다녀왔지만 그분들이 이제 163 나비 작전에 1단계를 완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 3단계 그거를 해서 자꾸 이제 완성시켜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이 종족적 메시아를 완성 완료한다고 선포하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될 숙명이에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교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계시 받아서 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맛있는 거나 뭐가 있으면은 아 일본 갔다 올 때 응, 과자 한 봉지라도 사오면 아 일본에 갔다 오면서 요거 회장님 생각이 나서 사왔습니다 하고 전달해 줘 봐요. 실천하고 나면요 정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기반을 닦으면 우리가 해피데이 세미나가 있고 이런 초청 좋은 세미나 아니면 청평에 이런 일일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죠.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약속을 되면 처음에 두 번 거절해도 한국 사람은 세 번째는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심어가다 보면 세 명만 승리하면요 영계가 역사를 해서 데리고 와요. 그런 역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기반을 탁 닦아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검은도 일정을 끝내고 거기서 좋은 꿈을 꾼 사람도 많겠죠. 꿈 꾸고 뭐 부모님 만나고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검은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나 뭐 그런 역사가 많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 아주 샘물 같은 찬찬한 뭐 아주 맑은 샘물이 막 나는 것 같아서 가만히 교장님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샘물 같은 것이 막 흐르는 것 같더니 그것이 바닷물이 됐는데 바다도 다 맑은 물을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 때가 됐구나. 여러분들이 개울물이 맑은 샘물이 나오더니 바닷물이 다 샘물로 메꿔져요. 그러면 우리 세상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좋겠구나.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있겠다. 운세가 이제 우리한테 와 있구나. 이번에 저 검은도를 사실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서 안 가려고 했었어요. 교장님만 갔다 오시라고. 근데 전날 기도 중에 같이 가라고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일 늦게 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동행을 했는데 가면서도 이제 머리가 무겁죠. 이것저것 막 정리할 게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33년 이상 공직을 가신 분들 협회 창립 때 시상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40년이 넘었지만.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 6월 13일 날 태국에서 세계 청년연합 청년연합이 아니고 청년학생연합
선포 대회가 있어요. 아시아 어? 청년 이제 내일 교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연합? 청년 학생 연합 아시아 선포 대회를 태국에서 하세요. 13일 날. 그때 이번에 33년 이상 그 공로상 타신 부부는 다 참석하라.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10일 날 교장님하고 사모님은 출국해요. 이제 그 사람들 다 같이 출국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15일 날 아침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장님하고 사모님은 14일 날 미국을 가야 되는 티켓을 끊어놨잖아요. 그래서 14일 날 아침에 도착해요. 하루 먼저 어머님 대회 끝나면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인천공항에 아마 7시나 8시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천복궁 와서 가방만 바꿔서 들고 바로 미국으로 가야 돼요. 오후 2시 반 비행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22일 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고 이제 준비할 게 있고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여권문도 좀 그랬더니 같이 갔으면 교장님보다 같이 갔다 와야 되는구나 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지만 근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검문도를 나와서 나로도항을 오면은 거기가 이제 고흥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전라남도 고흥인데 고흥 끝자락 최고 남단 섬이 소록도 섬이 있어요. 그것도 일제 시대에 여러분들 일제 시대에 한국의 이제 경제가 잘못 살 때니까 그 나병 나병 알아요? 나환자. 그걸 뭐라고 부냐? 한센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를 생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를 모아서 그 소록도 섬에다 가뒀어요. 거기다가 먹고 거기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염률이 높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는 이게 진물이 나고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물이 나서 진물이 호흡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진물이 서로 다 또 옮았어요. 전염이 잘 되니까 한센병 환자를 거기다 가뒀던 곳이 소록도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약을 잘 써서 지금은 한센병이 발병이 돼도 발견이 되면 바로 고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되죠.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넣어서 6천 명까지 거기다 가뒀어요. 일제시대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을까요? 육지에 있는 건강한 사람도 사람 취급을 일본 사람들이 안 했잖아요. 응? 막 맨날 죽이고 응? 노역시키고 이름까지 뺏어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섬도 개발하고 그러고 간척지? 간척지를 막는 공사나 막노동에 막 써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그 남자 여자 막 들어오니까 임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20대 청년도 문둥병이 들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면은 다 아기를 낳을 수 없게끔 다 수술을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해놓고 그러고 다 노동을 시키면서 다 죽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한 60대 이상만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오래돼서 이제 완치가 안 되고 지금은 완치가 됐지만 이미 몸 같은 게 그게 다 썩어서 손도 이렇게 돼 있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런 모습을 갖춘 분들이 60세 이상 이제 살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500명 이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분들이 이제 병원도 잘 지어놓고 정부에서 이제 다리도 나가지고 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소록도라는 건 작은 녹자가 사슴이에요. 작은 사슴 모양의 섬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섬에다가 가둬놓고 배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리를 놔서 차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왕래를 하지만 옛날에는 못 나왔죠. 근데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공원화 시켜놔가지고 일제시대에
조성된 공원이 중앙공원이라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제 200년, 100년 막 돼, 100년 됐다 그러죠. 100년이 됐잖아요. 벌써 100년이 돼가지고 공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 나무를 심어서 한 나무 있냐? 공원 조성한 게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스타일 공원으로 조성했다라는데 바라보는 건 지금 보면 그냥 다 아름드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 환자들을 데리고 그거를 노역을 시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우리는 멋있다고 보고 다니지만 엄청 크게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그들의 일대기,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막혔어요. 그러나 부모를 볼 수가 있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봐야 되고 어른들은 자녀를 보고 싶잖아요. 그런 한, 그런 거를 시루다가 써서 쫙 붙여놨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시를 볼 때마다 눈물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를 갔더니 박물관에 갔더니 명주 바지저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은 손수 목화농사를 쪄서 명주로다가 아들이 장가 갈 때 옷 한 벌 해주고 딸이 시집 갈 때 옷 해주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장가 갈 때 옷 한 벌 명주 바지저고리를 해줬는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이 남자가. 박물관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쪽으로 붙잡혀 가고 색시는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돌아갔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새신랑으로 한 달도 못 살고 갔지만 어머니가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도 면회하는 날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주 바지저고리를 너를 위해서 진 거니까 여기서 입고 거기서 여생을 마실 때까지 입고서 생활하라고. 섬이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야 따뜻하죠. 아무리 여름이라도 여러분들 배고프면 추워요. 그죠? 그래서 명주 바지저고리를 입고서 섬에 있었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급자족해서 뭐 먹었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있지만 6,000명이 넘는 그 환자들인데 서로 짓물나고 환자와 환자끼리 살을 때 그게 아비규환?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병원이라도 해놓고 의사들이 있고 천주교가 들어와서 성당이 환자들을 돌봐주는 수녀들이 그런 봉사 생활을 하고 있다 갔다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성녀로 추대한다 뭐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지 바지저고리가 이제 그분이 죽기 전에 기증을 하고 죽은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보고 싶은 그리움을 안고 섹시학은 별로 안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 어머니를 그리울 때마다 그걸 끌어안고 자고 입지도 못하고 엄마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가 기증하고 이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자기가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숙명적으로 그런 병이 걸렸어도 강제 노역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면서 그 간척지에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그렇다. 짐을 지고 공사하고 그런 활동을 해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병들었는데도 아프다는 약 하나 제대로 못 써보고 그렇게 희생됐을 때 그때 거기 모아놓은 건 뭐 그땐 약품도 없고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쪽에도 모아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있고 없고 부모님을 만나 그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더군다나 건강하게 지금 아픈 데 없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버님이 다 정리해줘서 우리가 실천만 하면 실천적인 삶을 감사하고 원리의 길만 밟아가면 영육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도 근데 60세 이상 거기서 한 500여 명이 살고 있다라니까 그 혼자 타는 뭐랄까 할머니들 휠체어 같은데 전동이 달려가지고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이 손가락이 없고 모자를 썼는데 얼굴이 다 이그러졌더라고요. 이제 그 병으로다가 완치되기 전에 이제 그 모양이
여러분들이 흉이 상처가 났을 때 그걸 제대로 치료 못하면 여기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손가락도 없고 박물관 안내하는데 있는 사람도 50대, 그 사람은 50대 초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치가 돼서 있지만 결혼도 못했고 이미 젊어서 갔을 때 이미 다 그걸 단절을 애기도 못 낳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내하는데 가서 그 책 좀 가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 근무하고 사람들이 오나요 하고 물어보러 갔더니 그분도 한센병 완치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게 입이 이제 이런 데가 막 상처나서 치료된 거라 보기에는 양복 입고 안내하는데 그 이제 안내대에 앉아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센병 완치한 자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교대가 있는지 할아버지 하나가 나 언제요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도 다 찌그러진 손가락도 없고 이제 그래서 50, 60대 이상 500명 이하가 살고 계시다라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는 그 한센병은 이제 병동에 입원해 있고 왜냐하면 오래돼서 약으로도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그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한센병 환자는 사망하면 무조건 저 화장이죠. 병균이 옮길까봐. 근데 유전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우리가 클 때는 유전병이라고 들었어요. 조상들이 죄 많은 사람이 한센병을 걸린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유전은 아니고 전염이더라고요. 그 환경이 열악해서. 그러고 이제 못 먹고 영양이 실조되면 모든 병이 침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 한센병원을 들러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검은도에 이제 가기 전에 나로항으로 와서 나로에서 그 한센병 그 공원을 들러서 올라오는데 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그러고 건강하다. 이 감사함이 내 마음속부터 샘솟아야 돼요. 그래서 거문도에 이번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고 거문도에서 그 길을 받고 보면서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면 사람일까요? 그래요. 우리 축복과정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그런 설명을 듣고 갔다 오면 굉장히 충만할 것 같아요. 항상 뭐가 근심 덩어리가 있었던 사람도 다 내려놨을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더군다나 정신적인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참부모님을 모셨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이상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라기보다 나 이상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뭐 조상제든 후손들이 어떻게 잘못한 경이 열악했던 그런 불치병으로 그렇게 격리돼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시시 하나 보면은요 애절하게 엄마가 아기가 난지 첫 돌밖에 안 단 아이를 놓고 엄마가 한센병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 그 하늘 보니까 그 파도 소리나 그런 소리가 다 아기 울음 소리를 들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가, 그 파도 소리가 울려는데 아가가 엄마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단계에 미쳐버리면 환청이 들리잖아요. 그런 첫돌도 안 지난 아이를 떼어놓고 거기 와서 일생을 마친 엄마. 그 사연 사연이 6천 명이 무슨 사연이었겠어요. 그걸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놓은 것도 보고 박물관을 보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 거문도 박물관에는 아버님의 애환과 아버님의 정성의 감동과 감동의 역사라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를 다 정리하고 가신 아버님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인류의 역사의 한일간에 그것을 다 맺힌 매듭을 다 풀 수 있다면 얼마나 바라보며 신랑이 감사하겠어요. 그 신랑을 통하지 않고 그 아들 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매듭을 풀 수가 없는데 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드리 맞고 살았을 때 온전한 몸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언니가 그걸 진즉 깨달았더라면
우리 생활을 들었더라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은 응? 나는 복귀섭리 역사의 결실체예요. 복귀섭리 역사의 결실체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 삼고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내가 빨리 탕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빚을 갚는 것은 내가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우리 원리에 가르쳐줬잖아요. 탕감은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탕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 책임이에요. 복귀섭리의 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 만나서 어떻게 산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 조건물, 탕감기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실체 기대하면 가인아벨 관계, 어? 상징헌재가 아니고 실체헌재. 믿음의 기대는 상징헌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탕감 조건으로 탕감 헌금을 하고 사는 이유가 믿음의 기대에 다 나와요. 요번에 이렇게 이제 평화통일 세미나 아니면 비전 세미나 2020까지 아버님 어머님의 명령은 국가복귀예요. 그 얘기는 부모님 말씀은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이루어져요. 오늘 서부에서 구의원 시의원 참 좋은 지도자들이 갔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먼저번에 갔다 와서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여러분을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천복궁은 12수 이상 그거에 대한 조건 헌금을 하라고 지난주에 봉투를 나눠줬어요. 12수 이상. 근데 그게 믿음의 때 상징헌재, 실체헌재 그런 기간을 부모님은 반드시 주셨어요. 천천궁 갈 때도 그거 짓는데 몇천억인데 우리에게 입궁헌금 12수 이상 항상 주셨어요. 왜? 우리가 진 것도 아닌데 진짜 권사님 돈 없어서 12,000원 헌금한 거 있어요. 너도 같이 동참했으니까 같이 지었다고 아버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럼 우리 국가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구장님이 12수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2만원을 하든 120만원을 하든 1200을 하든 그러면 나오지 않는 아들딸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오지 않는 2세 가정이 있는데 우리 아들딸이 그러면 걔들 이름으로도 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되죠. 알고 했습니까? 누가 대신 해주면 그 이름으로 해서 국가가 복귀될 때 동참한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상징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섭리를 아버님은 덩클덩클 탕감을 시키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몰랐어. 그 언니가 8절을 맞고 살았다 할 때 그 소리를 난 들으면서 가슴이 무지장 아팠어요. 아, 선배들이나 주위에 진짜 기도하는 언니가 있었더라면 언니 아마 조상관계나 언니가 그렇게 맞을 때 계산해야 될 뭐가 있을 거야. 언니 감사하고 신랑을 사랑해봐. 사모님을 만났으면 그 카운셀링을 했을 거예요. 탕감은 감사할 때 단축된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천년을 6천년 역사를 아버님 90생에 어떻게 다 탕감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조상의 역사 6천년 역사를 어떻게 탕감해요? 심정의 참사랑의 기원으로 아까 내가 참사랑에 얘기했잖아요. 심정의 세계에서는 한 시간 사는 것을 천년 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우리 생축헌금을 옛날에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전체를 바쳤다는 기준 앞에 전체를 아버님이 하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게 끌어안을 수 있게끔 조건을 세우라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명령하면
예만 하면 되는데 예하고 적은 조건이라도 실천을 해야 역사가 정리해 나가는데 그거를 몰라요. 머리로는 다 알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집에 왜 자꾸 이렇게 시련이 닥칠까요? 그래서 생활을 내가 강의하면서 빨리 천일국이 5년이야 벌써. 근데 왜 천일국이 이루어지 기원절 전에 계산 못해서 그 보따리를 내 것도 아닌 걸 왜 가지고 다녀요? 빨리 계산해서 버려버리지. 5년이 됐는데 지금은 천일국의 보따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원절 전에 보따리에 미련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계속 어떠한지 보면 짊어지고 다녀. 얼굴은 계속 우거지산이야. 기쁨이 없어. 그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서 답답하고 뭐 할 때 신앙길을 가면서 원리적으로 상담하세요, 보고하세요, 안 해요. 왜? 기원절 전에 보따리니까 못하게 하죠. 사탄이가 그 쉽게 계산 끝내놓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만날 수 있는 다리가 없으니까 나는 못 간다 하고 빠이빠이하고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아요? 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빠이빠이 안 해요. 끝까지 한 줄이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그래서 희생과 봉사와 탕감길을 가야 되는 것은 기원절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정리했더라면 아버님은 우리한테 물부터 축복하셨어요. 그래 아버님 말씀해 보면 끝날에, 끝날이 언제예요? 기원절이잖아요. 끝날이 지나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도 다문화 가정 2세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잘 사는 부자는 축복가족밖에 없을 것이다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늘이 함께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물부터 축복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받을 수 있게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에 기원절 전에 보따리가 잔뜩 들어앉아 있어. 갖다 주고 싶어도 없어요. 들어갈 그릇이. 비워야지. 정리를 하고 왔어야죠. 그래서 기원절을 맞으면서 기원절 특별 감사헌금을 그때도 아버님이 몇 수에서 하라고 정해주셨어요. 기원절 헌금은 13수죠. 13만 원씩 했나요? 13,000 원 한 사람도 있고 뭐 1,300 원 한 사람도 있어요. 수입이 없는 권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13수 조건으로 넘거치게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은 섭리를 이끌으신 거 보면요, 그냥 사탄과 판가리로 다 정리하고 가셨지 그냥 넘어가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일국이 실체화되는 2020까지 내가 항상 주문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가능하면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이 역사를 정리하는 내 재물의 시간인지 몰라요. 상징은 이제 실체. 내가 와서 실체로 제사, 헌제라는 건 제사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실체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 11조 생활이나 무슨 특별, 이렇게 특별 헌금이 내리거나 무슨 명령이 내릴 때 다음에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다. 그때그때 정리하세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날만 있다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러면요, 가벼워요. 그럼 물부터 하늘이 찾아오는 것이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죠? 조상들이 그렇게 얽혀 있으면은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그 한이 있으면은요. 일본에 지금 인구가 많이 주는 거 알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집들이 많이 비대. 왜 결혼을 안 해요? 영적 분위기가 사탄의 혈통이
남기면 안 되니까 조상들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결혼 못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죄인의 혈통을 자꾸 번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자꾸 움직이고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 역사로 이끌어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문도와 그 소록도를 다녀오면서 1박 2일이지만 참으로 알차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해 하고 연계자 지상이자 지상이자 연계 영육간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우리 공장누님 같은 경우는 폐암 4기 진단을 내렸는데도 그분도 다녀오셨어요. 끝까지 모든 산 같은 것도 아주 제일 먼저 갔다 오시더라고. 성지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늘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하늘 앞에 맡기고 그분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남편도 아들, 딸도 하늘의 길로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다 보면 자꾸 꼬여요. 그러면 남편도 꼬이고 아들, 딸도 꼬이고. 그래서 이제 언제 이번에 이제 1차 갔다 왔지만 2차 또 거문도 성지순례니까 거기는 근데 이제 경비가 좀 많이 나지만 조금씩 이제 모아놔야 돼요. 최저 경비로 한 것이 24만 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 이상 그것이 뭐 100% 다 들어가요. 교구장님 사모님도 다 해빈했어요. 24만 원씩. 근데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안다면 그건 아니죠. 가야 할 길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일은 있는 거예요. 주최자를 모시고 가면서 난 내가 회비 교장님도 회비 내고 간다. 그건 주최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가시는 분들이 그건 내가 권장님이 막 야단쳤어요. 내가 주최자를 모시는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하늘의 축복의 운은 내가 부모를 얼마나 효하는 심정으로 모시느냐에 있는 거죠. 교사님이 돈을 쓰고 안 쓰고 회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 교사님이나 사모님은 가면은 그 이상으로 베풀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문도 교회장 같은 경우도 식구도 한 가정도 없는데 식구들도 다 헌금 해준 사람 해주죠. 그래도 가족이 애기들하고 어떻게 해라. 몇십만 원이든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나누는 거하고 형제의 사랑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정남 부장이 이제 예산을 짜서 했지만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도 원리적인 실천은 못했다고 내가 평가했어요. 너 잘못하고 있다. 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야. 왜? 그 얘기는 왜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체자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가야 하늘이 함께하죠. 형제들끼리 가면 불안하죠. 그래서 부모를 축에 모시고 가면서 부모님도 회비를 해서 한다. 그건 도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지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살림 잘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살림이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짜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교사님이 기분나 여러 가지 기뻐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에 뭐나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베풀더라도 교사님이 해야 할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고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의 길로 안내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가면서 황송하고 감사하고 시간 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계 역사가 많은 거예요.
내가 교장이나 사모가 가서가 아니고 누가 가도 어느 교회장이 가도 응? 어느 주최자를 모시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뭐 야외비를 가거나 뭐 하거나 응? 그럴 때 주최자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데 영계 역사는 없어요. 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모시지 못하면 끝난 건데. 근데 그렇게 모시면 왔던 메시아도 떠나죠. 그래서 그 조건을 교장님하고 응? 사모님은 다른 것으로 기도를 해서 천정홍, 해양천정홍하고 고문도 교회에 그래서 특별한 고문을 많이 해주고 왔지만 응? 대신 자식이 무지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죠. 그냥 오지 않죠. 그래서 연계해서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탕감 조건을 세우고 와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불찰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나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늦게 후배지만 그런 것을 배워서 참답게 실천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 그리고 축복받는 생활로 생활이 연결돼야 돼요. 진짜 부모 자식 간으로 느껴지느냐 심정의 세계에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계산하고 살 수 있게끔 심정의 인연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머리적으로 계산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은 연계를 유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차후에 조금씩 정성 들여서 모아서 고문도 간다 하면은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그 어느 분과 어떤 심정의 기준으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삶이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여수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40일 해양 40일 수련 받은 사람은 여수 하면 생각나는 게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그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서 여수 가서 40일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운 날로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죠. 내가 그냥 좋아서 간 건. 그러니까 누구와 더불어 부모님과 더불어 갔던 추억, 사랑,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은 축복이죠. 응? 그런 감사함, 그 축복. 그걸 연결해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응? 그래, 그런 그리움이 있어야지. 왜 여수를 그리워해요? 그럼 청평,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고 부모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죠.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럼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왔지. 응?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어요? 그 상상 중심을 모시고 감사하고 응. 우리가 생이 다하는 날까지 빨리빨리 정리해서 우리 후손의 갈 길은 아버님이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검은도를 다녀오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삶을 재정립해서 성공적인 삶 더군다나 이제 기원절 5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버님 성화일 돌아오죠. 그때 이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성화일 날 축복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더불어 내 일생도 부모님과 더불어 그래서 섭리적인 관을 가지고 섭리적인 인생 앞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 그걸 한 번 더 기억하고 실천적인 삶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지난 30일, 31일 천복궁을 중심 삼고 고문도 1박 2일 일정에 50여 명의 식구들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삶의 자리 위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맑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하늘이 찾고 싶으셨던 공기였던가, 그것은 참 부모님의 수고가 아니고서는 이 땅 위에 그렇게 맑은 공기를 주실 수 없음을 제삼 느끼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호흡을 느끼고 싶고, 부모님이 그토록 정성 들이셨던 거문도 해양박물관에서 아버님의 향기를 저희들 담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소록도의 난생병 환자들을 바라보며, 아버님 저희들은 너무나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생으로 이 지상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이제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부모님 뜻을 위해서 천일국을 위해서 저희들 신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겠노라고 다짐과 다짐을 하며 돌아온 1박 2일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 선교사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심정을 토로해서 내 생의 삶은 나 하나의 삶이 아니었고 영계와 지상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국제적인 아버님 저희들 결혼이었음을 저희들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탕감의 노정을 단축시키고 그 길을 통해서 본연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천일국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이 천복궁에 소속된 선교사들 가정가정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님 저희들 감사하며 실천하며 저희들 성공적인 삶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싸우니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며,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몸마음 아버님 단장하고 부모님을 그립고 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딸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